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나타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선재 네네. 트레이더님,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떨까요? 네. 어제는 우선은 눌림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도 전략에 다시 매수로 돌리는 전략들 펼쳤었고요. 아직은 보합 혼주세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딘가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전반적인 시장도 움직이고 있으나 지수들은 지속적으로 섹션별로 돌이키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315지수 지지력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전반적으로 채널 형태로 보이나 뭐 야간장부터 주간장들 지속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추세를 지켜주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15지수를 중심으로 얘는 국내 선물장은 보합 혼조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여전하고요. 다시 어제 야장 때 316지수까지 다시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추세 지지력들, 315지수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놓여있죠. 이 구간들을 오늘 지켜주느냐에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315지수 지지력에 그다음에 317, 18지수를 안착하는 건 아직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혼조세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물쪽도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전반적인 시장들 추가적인 배팅이 나와서 거기를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보합권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 오늘은 뭐 해외 선물 쪽에서도 보시겠지만 어제 눌림목들이 오늘 반등 그래서 어제 눌림목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아직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채널 구간 보합권 내에서 노는 모습으로 아직은 315지수부터 318지수는 보합권 채널 안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315지수 지지력 그다음에 거기서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우선은 마디깔 2.5포에서 3포 내외의 보합권 매매가를 형성할 것이다. 뭐 추가적인 매수 상승이 나오려면 아주 뭐 318지수를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우선은 315지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315지수 지지력의 윗구간들 보합 여전히 그대로 보합권 매매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리아발 불안감이 다소 완화하면서 증권시장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네, 시리아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따 크루도일 볼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를 달러 인덱스 할 것인지 아니면 저가를 깨고 나서 다시 전저가를 끼어들 수 있을 건지 어차피 얘네들은 수요일, 목요일날 지나야지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얘네들 지지력을 깨서 다시 저가를 확인한다 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방향성들 다 틀었다. 아니면 완전히 바뀐 그림이다. 그렇게 여기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기대치는 있어 보이나 얘네들 구간에서 추세 저항들 막아내고 무너진 아이들이 아직은 추세를 이탈한 모습들은 아니죠. 어차피 얘네들은 일봉상에서의 이 정도의 구간에 수렴 상단부 하단부에 놓여있는 모습이라면 하루 이틀 매수매도 혼조세가 그대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저가를 깨고 돌파한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2월달부터의 수령 구간들 바운더리가 계속 낮아지고 고점은 높이지 못한 형태에서 저점 또한 낮추지 못한 형태의 수렴 보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반등하고 하루 이틀 또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 여전히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달러 좀 보겠습니다. 유로달러 지지력을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이 2, 3일 동안의 약한 모습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루 이틀 약한 모습에 또 하루 이틀 강한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고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물대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끼어올라오는 모습들. 그래서 여전히 달러 인덱스 수렴보합에 놓인 것처럼 유로 달러도 아직은 보합권 내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얘네들이 눌림목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얘네들 방향성이 나왔다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황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2, 3일 이상 얘네들이 방향성을 띄기는 아직 무리수로운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혼조세장은 섹션별 공약이 유효하다. 지속적으로 보자면 어제도 오전 오후장 유럽장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차트가 밀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 되돌림 모습을 잠깐 보였었습니다. 섹션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혼조세를 띄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는 지지력 받고 그 다음에 고가에 붙은 아이들이 추가적인 신고가를 안착을 해서 지지력을 받아내준다면 걔네들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냥 보합권 내에서 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작은 채널이 이틀 동안 놓여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을 보자면 아직 뭐 고가에 대한 저항 1.24500대 그다음에 저가를 배제한 중심 자리들 1.29900대들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 뭐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을 깜짝 반등을 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추세 쪽으로 치면 걔네들은 눌림목을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눌림목 목표로 저희가 66.60대 봤었고요. 그다음에 40대 중심으로 얘네들은 매수 매도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럽장부터 미장까지 40을 중심으로 혼조세입니다.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빠졌다가 여전히 40대 추세 저항을 갖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추세가 넘어간다면 우선은 고가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아직은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지표 전까지 보합권 형성하다가 추가적인 그림들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을 맞은 구간들 어제 지지력들 인해서 얘네들 보합권 혼조세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66.60대 안착 여부가 중요하겠죠. 섹션별 공략이 중요하고요. 보합권 이탈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66.10대는 지지력들 세 번이나 받아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윗자리든 60을 치기 시작하면 추세가 넘어가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보합 혼조세가 되든 아니면 얘네들 다시 매수 전략이 되든 수렴 보합권 이탈 이후에 추세를 보는 게 더 낫다. 이 구간 내에서는 30, 40핍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보다는 보합권 이탈한 이후에 유럽장, 미장 때 추세를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수렴 보합권 내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매도로 떨어졌다가 또 다음 섹션은 매수로 올라갔다가 또 다음 섹션은 매도로 떨어졌다가 어차피 보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이동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그림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정도의 그림들 500달러에서 600달러 한계약 이상으로 나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한계약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그냥 큰 바운더리 보합이겠죠. 여전히 추세 저항의 추세 지지력들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고요. 수요일, 목요일날 지표가 뚜렷해지는 날부터가 좀 더 방향성을 보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이제 동안 3개월 이상 그런 패턴으로 끌고 왔던 아이들 여전히 큰 변동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관점도 유지하면서 유리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